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편집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커널 밀도 추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커널 밀도 추정이라는 것은 어떤 알려진 함수가 관찰된 데이터에서 이제 평균화돼가지고 그래서 근사치를 생성하는 이제 비모수 기법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뭐 가우시안 밀도랑 평화밀도를 사용을 한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참고삼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가 어떤 식으로 도출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은요. 자 KDE, 자 커널 덴서티 에스티메이션이 되겠죠. KDE라는 어떤 프로시저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데 이변량 커널 밀도를 이제 도출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그림입니다. 이렇게. 자, 그림 같은 경우 이제 HP랑 스탯에 따른 어떤 이제 스케일러 플롯, 어떤 이제 분포가 이제 이렇게 산점도의 형식으로 먼저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커널 덴서티, 커널 밀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일단 등고선의 형태 있죠. 그 등고선의 형태에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타났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커널 밀도의 어떤 이건 분포입니다. 분포. 분포도 이렇게 점을 함께 이게 도출되었음을 볼 수가 있겠고 밑에 이제 어떤 이변량 히스토그램입니다. 이변량 히스토그램에 따라서도 이런 식으로 보다 입체적인 카운트라는 어떤 Z축을 이렇게 추가가 돼가지고 입체적인 형태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밑에까지 어떤 이변량 히스토그램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무엇이냐 어떤 이런 알려진 함수가 관찰된 데이터에서 평균화된 그런 근사치가 생성된 기법이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고 이렇게 분석을 수행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